여보세요? 받았어. 여보세요? 엄마! 와! 안녕, 안녕! 민철, 무슨 일이야?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야. 어머니, 어머니, 늘 걱정이죠. 엄마, 지금! 방송 중이야. 어? 방송 중이야. 왜 갑자기 통화해?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.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그랬지. 아, 귀여워. 톤이 바뀌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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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원입니다. 아, 저 반갑습니다. 네, 어머니 안녕하세요. 김신영입니다. 아, 예. 정말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머니 그 방송 보셨어요? 네. 와. 아. 민주 양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TV에서 못 봤던 그런 모습들을 TV에서 네. 보니까. 네. 네, 뭐 생소하고 그래요. 어떻게 딸로서 굉장히 약간 좀 막내 딸처럼 살가운 딸이에요? 아니면 약간 무뚝뚝해요? 좀 많이 좀 시크하죠. 시크해요? 애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스타일인데 네. 색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긴 하더라고요. 민주 양이랑 안 본 지 한 몇 개월 되셨어요? 아무래도 이제 서울 올라가고 나서는 네. 데뷔팀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좀 못 봤는데 버스킹 할 때 네. 네, 좀 멀리서 조금. 멀리서. 보기는 하죠. 아, 버스킹 할 때. 아, 저때 멀리서 봤어. 근데 되게 마음 아프다. 멀리서 또 지켜보시고 저 미아 또 어머니도. 어머니도 그렇고. 우리 막내딸이죠, 민주 양이. 네네. 민주 우리 막내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아무래도 꿈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조금 더 참고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다들 공원 공주들 전부 다. 구나 공원 공주들 공공이들이었어요. 네. 아니 그러면 우리 민주 양이 엄마한테 말 못했던 거 원래 방송에 힘을 빌어서 맞아요.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럴 때 해야 되거든요. 굉장히 무뚝뚝해요 다들. 네. 엄마한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. 눈물 나지. 무서워. 막둥이 울어요. 아 진짜요? 예. 항상 씩씩해가지고 네. 항상 저만 울고. 아이고 어머니도 우셔요. 그렇죠. 요즘에 좀 이제 막 바쁘기도 하고 네. 준비도 이제 많이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또 긴장이 많이 되시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렇죠. 네. 저도 이맘때쯤 많이 울었거든요. 아. 네. 가수 한다고 했을 때 네. 엄마가 아빠 안 된다고 했는데 차 안에서 아빠한테 설득하는 거 보고 이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. 엄마 사랑해. 엄마도 지금도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죠. 너무 너무 사랑해. 왜 다 울어 애기들이. 예, 뭐 아주 그냥 당차게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공원 소녀 잘 될 거예요.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